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 원희쌤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다리찢기 영상을 준비했어요. 사주 챌린지로 4개의 가로 다리찢기 사이드 스플린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매일매일 딱 3분만 따라하면 4주 만에 가로로 다리찢기 성공하실 수 있어요. 다리찢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아서 굳어있는 골반 안쪽 근육부터 다리 근육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하체 비만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스트레칭입니다. 또 관절 가동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턴아웃을 잘하고 싶으신 분들이 따라서 하시면 정말 도움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가로찢기 하러 가볼까요? 고고! 쿠션을 준비해주세요. 쿠션을 몸 앞에 놓은 후 쿠션 위에 엎드려주세요. 다리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게요. 두 발이 벌어지지 않게 최대한 모아주세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 아래 수건을 깔고 따라해주세요. 자극을 더 잘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발의 위치를 아래로 내리면서 자극점을 찾아보세요. 골반이 많이 들려있는 분들은 원희쌤처럼 쿠션을 배 앞에 두고 따라해주세요. 엉덩이에 힘을 줘서 골반 안쪽 내전근에 자극이 오는 걸 느껴보세요. 편안하게 호흡하며 긴장을 풀어볼게요. 음악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천천히 다리를 펴고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아기 자세. 척추 동그랗게 말아서 일어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3분 동안 따라하기 힘드신 분들은 1분씩 나눠서 1분 하고 쉬고 1분 하고 쉬면서 해보세요. 매일매일 하면 가동 범위가 달라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가로찢기 사진을 찍고 1주차가 끝날 때 사진을 찍어서 비교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한 후에 영상 아래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일도 발레테라피 하세요. 안녕.